이번에는 실전 복부 영상 초음파 파트 2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관, 두 번째 신장, 방광, 전립선, 세 번째 자궁과 난소, 네 번째 갑상선과 타액선, 다섯 번째 경동맥, 여섯 번째 복병 및 복부 비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1과 파트 2에서 배운 초음파와 관련된 증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하면은 간담도, 췌장, 비장, 콩팥 이렇게 상복부 초음파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복부 초음파면은 이런 주로 상복부 장기들의 관찰에 많이 초음파가 활용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위장관, 식도라든지 위,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런 소장과 아울러서 대장, 직장 이런 위장관을 관찰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초음파가 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간담도, 췌장, 비장, 콩팥 이런 상복부 초음파가 초음파의 레드오션이라고 하면은 위장관 초음파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할때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위의 연동 운동이 정상인지 아니면은 약한지 아니면은 위가 확장되어 있는지 유문부가 처져 있는지 아니면은 소장의 연동 운동이 정상인지 아니면은 장관이 많이 확장이 되어서 가스가 많이 그 가스가 많은지 아니면은 대변이 딱딱한지 아니면 설사가 있는지 또는 아주 배가 빵빵할 때 이게 복수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초음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초음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기는 식도 전체는 아니고 식도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 십이지장, 공장, 회장, 회장 말단부 또는 충수를 관찰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이제 하행결장에서 이어지는 S자상 결장, 시그모이드 콜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초음파상 이런 장기들을 뭐 관찰하는 게 의미가 있냐? 자, 그 관찰 포인트가 어디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관찰 포인트는 이런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장관과 관련된 검사법이 뭐 엑스레이, CT, MRI 또뭐 위내시경, 장내시경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검사법들 공이
이런 그 위장관이 지금 그 운동이 그 멈춰 있는 상태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이런 엑스레이나 CT, MRI는 그 결과물이 스틸 동영상이 아니고 스틸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엑스레이, CT, MRI를 검사를 하더라도 이런 동적인 이런 상황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데, 이 초음파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이런 장기의 연동 운동을 관찰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검사 기기가 되겠는데요. 특히 위나 십이지장 소장들의 주로 이렇게 연동 운동이 활발한 장기들의 관찰에 유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관벽 각층 구조의 유지 혹은 변화. 자, 이거는 초음파상 우리가 위장관의 어떤 장관벽, 위장관 벽들이 관찰이 잘 되지 않고 관찰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에서 많이 활용하는 컨벡스 프로브는 이런 장관들의 벽을 관찰하기 좀 어려운데, 그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주로 장관벽이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초음파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벽의 종괴 형성상. 이거는 그 식도에서 직장까지 모든 그런 소화관에 종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양들을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내부의 액체 조류 및 위장관 직경의 확장 여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어서 정상적인 소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액체 조류라든지 위장관이 확장이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화 장애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점으로 소화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은 위장관 내부에 액체가 저류되고, 또 이런 저류되면서 확장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초음파로는 어렵지 않게 이 확장 여부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 주위의 프리 플루이드. 요건 이제 복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복수는 엑스레이상에서는 관찰 되기가 어렵죠, 그죠? 엑스레이상 관찰이 되려면은 복수가 한 500에서 이상, 500cc 이상이 돼야 관찰이 되는데, 우리가 100cc라든지 아니면 100cc 이내 소량의 복수, 엑스레이로 관찰하기는 힘든데, 이러한 초음파로는 소량의 복수도 관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우리가 초음파를 그 활용해서 복부를 관찰할 때, 특히 이제 위장관에 있어서는 이 다섯 가지가 관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위장관 초음파의 관찰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위장관벽 각층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서, 이쪽을 좀 상세히 설명드린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이 조직학적인 위장관의 조직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그 학부 때 배웠으리라고 쓰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위벽의 조직학적인 그런 사진인데, 식도에서 직장까지 위장과는 공히 이러한 조직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부분적으로 좀그저 미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공이 이렇게 지금 제시된 조직학적인 그림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쪽이 점막층이고, 이쪽이 C로자 장막층이니까 이쪽이 위장관 내강이 되겠죠, 그죠? 내강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그 장벽 밖이 되겠죠, 그죠? 밖이 되겠죠. 그래서 위장관 안쪽으로부터 해서 뮤코자 점막층, 서브 뮤코자 점막하층, 그다음에 근층, 그다음에 장막층, 이렇게 네 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건 위벽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장관 다그 벽도 이렇게 공이 네 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내강에서 접하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서페이스 에피텔리움이죠,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점막 상피가 되겠죠, 그죠? 점막 상피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 부분이 게스트릭 그랜드 쪽이거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 부위가 우리 그 음식이 들어왔었을 때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벽에서 이런 그 소화 액이라든지 위액이라든지 소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죠? 다 그런 게 이쪽에서 지금 점막 고위층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점막 금판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막층은 세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점막 상피, 두 번째 점막 고유층, 세 번째 점막 근판,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지우고, 자, 그래서 지금 점막층은 세 층으로 점막 상피층, 점막 고유층, 점막 근판,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세 층마다 그 조직학적인, 그쵸? 성질이 좀 틀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음파상은 어떻게 관찰이 되냐 하면은, 이 점막 상피는 요게 슈퍼피셜 뮤코자에 해당됩니다. 지금 요 그림은 초음파상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초음파상 설명된 그런 그 위벽의 설명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막 상피는 슈퍼피셜 무코자. 그래서 지금 하얗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초음파상은 점막 상피는 하얀색, 가는 하얀색 이렇게 층으로 관찰이 됩니다. 점막 상피 할 때, 그죠? 가죽피죠, 그죠? 가죽피. 근데 우리 그 피자가 붙거나 아니면 벽이 붙거나 월이란 뜻이죠, 그죠? 월. 그래서 우리 점막 상피도 하얗지만은 초음파를 이렇게 해보신 선생님들 담낭 벽은 어떤가요? 담낭 벽 하얗게 나오죠, 그죠? 담낭 벽, 그죠? 그 다음에 방광 벽 하얀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표피 진피할 때 스킨이 초음파상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할 때 혈관 벽이, 물론 이제 경동맥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맥들 마찬가지지만 혈관 벽이 하얗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초음파상은 이 피, 가죽피가 붙거나 벽, 월이란 뜻의 그런 그 조직들은 다 하얗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슈퍼피셜 아니 에피텔리움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초음파상 딥뮤코스에서 검게 나왔죠, 그죠? 자, 검은 거는 우리 지금 두 번째 점막층에서 라미나 프리아, 이게 점막 고유층이라 그랬죠. 점막 고유층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쵸? 예, 소화액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화액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초음파상 물이 있으면은 물은 어떻게 보이죠? 그죠? 예, 검게 보이죠? 그죠? 예, 주로 액체는 이렇게 그 액체는 혈액을 비롯해서 소변이라든지 담즙 이런 거다 검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그 라미나 프로프리아는 이쪽은 점막 고유층은 검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점막 근판층이죠, 그죠? 점막 근판이 있는데. 초음파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그죠? 아주 그 근육층은 어떻게 보이죠? 근육층? 근육층은 아주 휘지도 아주 검지도 않죠. 그레이 톤이죠, 그죠? 그레이 톤인데 그레이 톤이긴 한데 우리 간이라든지 비장, 췌장에 비해서 근육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더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어둡게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크 그레이로 좀더 이런 실질 장기에 비해서 검은 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점막 근판도 마찬가지로 초음파상은 검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뮤코자 점막층은 세 층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점막 상피는 하얗게. 그 다음에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판은 검게 나온다. 그래서 초음파상 점막 상피는 슈퍼피셜 뮤코자라 그리고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판을 딥 뮤코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점막층이 되겠고요. 점막층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형광펜을 한번 더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그죠? 요까지가 서브 슈퍼피셜 뮤코자랑 딥뮤코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죠? 예, 그 다음 층은 서브 뮤코자죠, 그죠? 예, 서브 뮤코자는 우리 층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런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림프관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지방이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뿌려져 있어서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림프관도 분포되어 있지만은 여기가 결합조직으로 나머진 구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 지방들이 많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은 초음파상 어떻게 나타났죠? 지방간 하면은 간 정상적인 간 실질에 비해서 좀 허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은 조금 더 브라이트, 밝게 보이는 초음파상 밝게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점막 하층은 이렇게 지금 서브뮤코자라서 하얗게 보이죠, 그죠? 하얗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초음파상 위장관과 관련된 점막 하층은 하얗게 보인다, 희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근층이죠, 그죠? 예, 근층이 해서 요거는 근층이 세 개로 돼 있는데, 요 사진은 이제 위벽의 그 조직학적인 내용인데, 다른 이런 위장관 벽의 조직학적인 구조도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위벽이 지금 여기 세 층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위장관들은 두 층으로 돼 있지만은, 자, 그래서 요거 몽땅 털어서 근육층은 아까 그 점막 근판은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검게 보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좀 이렇게 검게 보인다라고 하고, 요 가운데 하얀 선은 요거는 그 머슬 패시아가 되는데 이것까지는 초음파상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이 부분이 근육층은 다 검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로자 요거는 장막이죠. 막이니까. 아까 상피 그다음에 외벽외막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로자층은 하얗게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예, 우리 이제 조직학적인 내용이고, 요거는 조직학적인 어떤, 예, 그런 내용이, 초음파상은, 아, 요런, 예, 그 조직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차이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강으로부터 보면 초음파상에는 층이 하얀 층, 두 번째는 검은 층, 그 다음에 하얀 층, 그 다음에 검은 층, 그 다음에 하얀 층,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층으로 소화관은 초음파로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 자, 근데 여기서 좀 어렵죠,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따따따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기억들 하시라니까 까먹지는 않더라고요. 따따따 이거 뭐 그쵸? 외우기 어렵죠? 우리 지금은 앞에 인터넷 도메인 앞에 안 쓰지만 뭐 따따따 점뭐 abc.com 했는데 지금 따따따 안 쳐도 예, 이런 예,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거 안 쳐도 그냥 예, 도메인 앞에 이름만 쳐도 다 들어가게 되는데 따따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따는 화이트를 생각하세요. 따따따 보시면 여기 따따 따.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시작할까요? 따, 따, 따. 그렇죠? 자,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그럼 화이트, 화이트에는 뭐였죠? 당연히 블랙이었죠? 검은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검은 거. 그래서 여기 따, 따, 따 외우시고, 처음, 예. 처음이든 끝이든 따, 따, 따인데, 예. 그 다음에 이 사이는 검은 층으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음파상 이런 거를 다 구분해 내고 이게 어떤 층이라는 거를 초음파상 구분해 내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이 층별로 어떤 병변이 있더라도 이 층별로 두꺼워지더라도 이 층이 다섯 개가 유지된다. 이러면은 리버시블한 거거든요.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층이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한 층의 어떤 그런 조직학적인 특징으로 다 변화됐다. 이거는 거의 캔서죠, 그죠? 예, 자 우리 그 위암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점막 상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인베이전에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위벽을 다 인베이전 하게 되면은 그죠? 한 조직학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벽이 관찰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병변이 있게 되면 두꺼워지는데 두꺼워지는데 이런 다 레이어들이 관찰이 안 되고 한 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면은 아, 이거 캔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의심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장관에서는 위뿐만이 아니고 식도, 위, 소장, 대장 다 공이 이렇게 그 벽을 관찰해서 여기에 좀 악성일지, 양성일지를 구분해내는데 이렇게 층별로 아니 이래 층을 관찰해서 유지가 됐냐 안 됐냐를 이렇게 살피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초음파랑은 관련은 없지만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잘못 아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 위염과 위궤양의 병리학적인 어떤 이런 그 기전 이거는 뭐 거의 같거든요 사실은 그죠? 병변이 있게 되면은 그죠. 조직의 괴사도 있고, 주위의 부종도 있고, 출혈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처음 시작될 때는 위염이나 궤양이나 거의 비슷한데, 우리 그 위장관에 있어서 염증과 궤양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
라고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점막 금판 있죠? 얇은 판,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음식을 뭐 아주 맵거나 짰거나 강한 음식,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음식이라도 위장관에 오랫동안 저류하고 저체되다 보면 여기에 손상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손상이 되는 정도를 위염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이 손상된 게 깊이 들어와서 이 점막 금판을 넘고 가면은 이거는 이걸 궤양이라는 거거든요. 아, 궤양이라래요. 그래서 이 궤양의 형태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염증은 이렇게 미만성으로 다발성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건 궤양이 만약에 이쪽으로 온게 다발성으로 있으면 아주 이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이런 소화관의 궤양은 주로 이렇게 그좀그 디퓨즈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히 위 같은 경우는 하나나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병변이 있더라도 염증이라고 표현하고 넘어가면은 궤양이다. 그러니까 병변이 점막 금판을 넘어서 간 거를 궤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혹 선생님들은 이 궤양이 점막 금판 아니 점막 금판이 아니고 이 근육층을 넘어간 병변이 궤양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아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궤양이라는 거는 위벽이 빵꾸가 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진단반들이 위가 뭐 이렇게 다 천공되고 빵꾸 나겠네요, 그죠? 자, 이건 잘못 아신 거고, 요거는 지금 점막근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점막근판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가 넘어서지 않으면 염증으로 보는 거고, 넘어서면은 궤양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위장관 벽에 좀 조직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조직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위장관벽의 전반적인 두께, 그 다음에 직경, 연동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위장관벽의 두께는 위벽이 아무래도 제일 연동운동이 그죠? 강하고 또 1차적으로 음식물 들여서 이거를 연동을 해서 내려보야 되니까 아무래도 위벽이 제일 두꺼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벽은 이렇게 이제 한 8mm 정도까지. 자, 요거는 8mm, 4mm, 요거는 정상, 평균이 아니고 맥시멈인 거거든요. 그래서 8mm까지가 정상이고 8mm 이상이면은 이건 패솔로직한 거다. 패솔로직한 거면은 위염이 있어서 위벽이 붓거나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위암에 의해서 두꺼워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아니고 그런 경우가 그 병리적인 경우의 대표적인 그 경우인데 그래서 위벽은 정상 위벽은 한 3에서 한 4cm 정도 3mm 정도 센치면 안 되죠. 그죠? 미디거든요. 자, 요게, 혹시 100원짜리 동전 두께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죠? 안 재보셔서.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재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1mm가 좀 넘더라고요. 1.5mm고 10원짜리 동전이 1.2mm 되거든요. 자, 그러면 위벽은 보통 일반적으로 100원짜리 동전 두 개다. 그럼 100원짜리 동전 두 개면은
3mm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의 두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장이나 대장은, 이것도 이제 맥시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이나 대장이 3mm 이상이니까 100원짜리 동전 2개 합친 거 정도, 그죠? 예, 그 이상이 되면은 까지 정상이니까 그 이상이면은 병변으로 봐야 된다. 위벽은 100원짜리 동전 한 4개 정도 이상이면 병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개인 차이는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소장은 평균적으로 위벽은 아까 그 100원짜리 동전 2개 두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한 3mm 정도. 소장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두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장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자, 그러니까 위벽은 100원짜리 동전 두세 개, 소장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대장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자, 이런 두께가 정상이니까 초음파상은 위벽 정도는 위벽이 이렇게 좀 보이긴 하지만 소장, 대장은 초음파로 그 우리 복부 초음파 컨벡스 프로그램을 보면은 벽이 관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얇으니까, 그죠? 그뭐 순대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 순대 한번 보시면은 뭐 이게 이제 그 포유류 순대는 좀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순대 보면 순대 벽 월이 어때요? 물론 이제 인조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 많지만은, 그래서 소장 순대를 만드는데 실제 이런 그 소장은 동물의 소장, 돼지의 소장 보면은 아주 얇거든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장이 조금 두껍긴 하죠, 그죠? 그래서 소장은 우리 순대로 많이 활용하는데, 그 순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얇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장은 요건 조금 소장보다 두껍죠, 그죠? 그 대장은 이제 곱창으로 이렇게 많이 그 활용을 하는데 조금 두꺼워. 그렇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음파상은 거의 관찰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두꺼워졌다. 예를 들면은 이 사진처럼, 지금 요 유문부 단면인데요. 거의 벽이 안 보이고, 요 하얀 거는 저그 미유문분의 가스거든요. 가스고, 그다음에 뭐그 싸고 있는 라운드하게 위 벽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안 보이죠. 초음파상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같은 부위 이제 다른 환자분이거든요. 유문부 단면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꺼멓게 이렇게 요게 유문부 단면이 되겠는데, 요 하얀 게위그 유문부 내강 안에 있으니 허옇게 보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보이죠? 검게 보이죠, 그죠? 검게. 자, 어쨌든 이렇게 두꺼이 보이는 건데, 지금 이 두께가 요한 칸이 1cm거든요. 그러면 한 2cm 정도 이렇게, 그죠? 2cm는 아니지만은 2c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건 육안적으로, 그러니까 초음파 관찰할 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위벽이 두꺼워졌다, 병적으로, 그죠? 위벽이 맥시멈이 8mm니까 두배 이상이 두꺼워진 거죠, 그죠? 아, 이거는 패설로직한 거다.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장관의 벽이 안 보이는 건 정상이지만은, 이렇게 초음파상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두꺼운 거는 패솔로지칸 소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의 직경이 되겠는데, 직경은 여기에 이제 소장은, 이것도 이제 맥시멈 허용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장이 3cm를 넘어서면은 안 된다, 직경이. 대장은 6cm. 맹장 S양 결정은 9cm. 그래서 3, 6, 9, 룰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음파상은 요게 소장이 되겠는데, 소장이 그 벽이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라운드하게 있으면서 여기 좀 검은 부분이 그
소화관에 있는 그런 액체들 때문에 좀 이렇게 꺼멓게 보이고, 이 부위는 검으면서도 조금 하얗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액체뿐만이 아니고 음식 내용물들이랑 섞여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경이 3cm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1cm, 1.5cm 내외인데 3cm라면 갑자기 많이 커지겠죠, 그죠? 자, 이래서 소장은 3cm 이내야 된다. 대장은 자, 그래서 요 소장은 소장이 요거 지금 장 회색 환자로 인해서 소장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면 소장이 눈에 띄게 지금 확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소장은 소장 내용물들이 이렇게 잘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잘 보이면은 이제 이게 장 폐쇄를 인해서 액체가 저류되면은 내용물들이 잘 보이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장이 확장이 돼 있는 경우고, 그래서 3cm 이내까지가 정상이요. 대장이 6cm 이내, 그다음에 맹장 S양 결장이 9cm 이내야 된다라고 해서 초음파상 이렇게 장관이 확장이 돼 있는 거는 또 이게 어렵지 않게 관찰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여기서 보셨듯이 장관 벽이 정상임은 잘안 보이는데 두꺼워지면은 용이하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관찰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장관 벽이 확장됐냐 안 됐냐, 이거를 봐서 소장이나 대장에 대한 이런 장관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 운동이죠, 그죠? 연동인데 위는 1분에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20초에 한 번씩 컨트랙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컨트랙션이 20초에 한 번씩, 1분에 3번씩 있게 되고, 음식이 만약에 소량 있게 되면은 컨트랙션, 연동 운동이 약해지는데, 약해진다 해서 이렇게 연동 운동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20초에 한 번씩 컨트랙션이 있는데, 이건 연동 운동이 이제는 약하게 연동 운동이 돼서 음식물이 마르면은 연동 운동이 강하고 적으면 연동이 약하고, 이렇게 해서 연동 운동을 정상적인 경우 관찰할 수 있고, 이 연동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죠?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은 분당 10회, 10회. 그러면 위에 비해서는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초음파로 소화관을 관찰하면은 20초에 한 번씩 정확하게 컨트랙션, 수축이 있는 거는 위고, 그 다음에 소장은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거든요. 부단히 움직이는 게 소장이 되겠고, 왜냐하면 분당 10회니까, 10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5초에 한 번씩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위장관 중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장기가 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장은 30분의 1회 정도예요, 그죠?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프로브를 대서 장관인데 이제 바울루프라 이제 동그랗게 해서 뭔가 장관 형태를 갖췄는데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은 대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움직임이 부단히 그렇게 움직인다 하면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는, 그죠? 위는 이거는 이제 그 명치 아래인데, 명치 아래는 위가 없는 거고, 그죠? 중환 정도에서 하환 부위를 댔었을 때 이렇게 단면이 보이면서 분당 3회 20초 한번 컨트랙션 있는 거는 위유문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우리 그 위장관 5층 따따따와 관련돼서, 그죠? 그래서 장관 벽이 정상이다. 정상이면은 5개 층이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보이질 않아서 초음파상 그 소화관이 아주 가늘게 얇게 보인다라면 다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장관벽이 두꺼워졌을 경우는 우리 5개 층이
두꺼워지면 그 층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층들이 이제 구분이 갈수 있고, 두꺼워져도 구분이 갈 수, 없는 경우. 예, 그러니까, 두꺼워지면 다섯 층이 있으면은, 이거는 가역적인, 병변이다. 주로 있는 게 염증들이죠. 위염, 장염, 대장염, 이런 것이, 벽이 두꺼워져서 초음파상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초음파상 관찰되면 레이어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두꺼워져 있는데 레이어들이 보이지 않고 한 층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보이지 않고 한 층으로 됐다라면은 요거는 우리 위장관의 악성 병변. 로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경, 그죠? 직경은 이게 확장이 되고 수축이 돼서 문제 되는 건 사실은 없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확장은 우리 장폐색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69로 봐서 이 이상을 보통 엑셀 찍더라도 이렇게 장관 크기를 봐서 우리 그 일레우스 장폐색 진단을 369에 의거해서 진단하는데 꼭 369를 넘어야 뭐 복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거의 오버하지 않더라도 그 근처로 간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장관이 확장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접근하고 또 복진을 통해서도 알수 있겠지만은 장관 벽에 직경을 알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런 장관 벽의 확장 여부를 좀 알게 되면은 이러한 걸 근거로 우리가 치료 방법을 좀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연동 운동, 그죠? 예, 그러니까, 위나 소장, 대장의 연동 운동을 통해서도,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초음파상 위장관을 관찰할 때 관찰해야 될 포인트를 가지고 이그 지금 있는 장기들을 이제 관찰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상 관찰될 수 있는 부위가 경부식도에서 경부식도 그다음에 복부식도에서 위유문부, 앞문부 쪽 관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흉부식도가 관찰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이 관찰될 수 있고, 위는 뭐 전체 관찰이 될수 있겠고요. 위 저부, 체부, 위 전정부, 전정부, 유문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문관에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 회맹부, 충수. 사실 요 회맹부와 충수는 뭐, 정상인에 있어서도 관찰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상인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 정상인에 있어서는 관찰이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초음파로 관찰 가능한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상행결장. 여기 맹장이 빠졌네요. 그죠? 맹장에서 이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상 결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직장 이렇게 이 부위를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다 관찰해 볼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각 장기별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사진은 우리 갑상선을 관찰할 때 식도가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그저 왼쪽 갑상선 쪽으로 이렇게 식도 단면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갑상선에 이게 메스 아니냐 이렇게 그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상선을 볼때 좌측 갑상선 쪽에 뒤쪽으로 이런 그저 단면이 동그란 단면이 보이면 아 이거는 식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 뭐 분홍색, 초록색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좀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쪽이 식도 내강이거든요. 아, 식도 내강, 내강 쪽으로 보면은 노란 점이 여기 뮤코자였죠, 그죠? 서브뮤컬 뮤코자 기억하실려나요, 그죠? 슈퍼피셜 뮤코자 하면은 이게 점막 상피라 그랬죠 아까 그죠 우리 공부할 때 그죠 그러니까 상피 피가 들으면은 하얗게 보인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슈퍼피셜 뮤코자가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분홍색이 딥 뮤코자는 우리 그좀 전에 배울 때 점막층에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층이 그죠 검게 보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분홍색이 이렇게 검게 보이고 그 다음에 층이 그래서 이제 딥뮤코자고 그 다음 층이 점막 하층이라 그랬죠? 점막 하층은 하얗게 보인다 그랬죠? 그죠?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 찍어 놓은 부위가 점막 하층이 됐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근육층 고유 근층이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부위가 점막 근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드벤티티아 아, 요거는, C로자라 그러지 않고, 어드벤티티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C로즈는 이제 그 장관 벽에서 외부에서 병변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또 내부에서 병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로자가, 장막,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식도가, 이런 좀 완전한 펜스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외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벽, 어드벤티티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외벽, 펜스가 조금 약한 그런 외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도에 이런 종양이 있게 될 경우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펜스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식도암이 주위로 이렇게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식도암의 예후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도 주위에는 우리 종격동이 있죠. 그죠? 그쪽에 심장 폐가 있는데 그폐 쪽으로 바로 이렇게 전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식도암의 예후가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요 지금 말씀드린 펜스 C로자가 없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외벽이 약한 그런 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이던 부분을 90도 틀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를 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쭉 주행하는 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거 잘못 제가 그렸네요. 이 부위가 이제 식도 내강이 되겠습니다. 내강으로부터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좀 빨간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쭉돼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섯 개 층이 이거 다 알아야 돼? 그건 아닌 거고 이런 레이어들이 이렇게 각 레이어들이 층별로 잘 유지돼 있다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강에서 보면은 이제 따따따가 보이죠? 여기서 따따따 이렇게 보이죠 그죠 따따따 아이 따따따가 유지되면은 이거 정상적인 이런 소화관의
벽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외벽을 보면 여기 많이 두껍죠, 그죠? 예, 그래서 외벽은 따따따긴 하지만은 외벽은 외벽 그 주위에 결합조직이 주로 이또 지방이 많이 이렇게 그 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벽이 그 주위 결합조직과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처럼 보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 따따따에서 안의 경계들은 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마지막 장막, 지금 장막이 외벽이죠. 외벽의 경계는 그 주위 조직과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서 경계가 분명치 않다. 식도뿐만이 아니고 위나 소장, 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너무 이제 좀 부분적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요 그림을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식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경부식도 요쪽 부위가, 그 다음에 흉부식도, 그 다음에 복부식도. 그래서 우리가 흉부식도 이쪽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 경부식도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경부식도가 한 3에서 한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찰해 볼수 있고, 흉부식도는 한 20cm 되는데, 여기는 관찰이 초음파로 관찰을 못 하는 데고, 그 다음에 복부식도가 횡경막을 뚫고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3에서 한 5cm 정도 복부 식도가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설명드리겠지만은 관찰이, 여기는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에 있는 식도, 경부 식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는 흉부 식도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복부 식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금 초음파 관찰한 게 이쪽이 머리가 되겠고, 이쪽이 발 쪽으로 돼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은 이게 스틸 이미지라 구분은 어려운데, 여기 심장이 여기 있어요. 이제 발딱발딱 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횡경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여기가 흉강이죠. 여기가 복강. 그래서 식도가 지금 이렇게 흉강을, 그쵸? 여기 지금 이제 그 횡경막을 뚫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강으로 내는 식도 좀 라운드하게 보이시죠? 그죠? 라운드하게 보이시죠? 요 부위가 지금 이제 복부 식도가 시작이 되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시작이나 마나 여기 한 3에서 5cm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요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틀게 되면 요걸 한 30초 정도 반시계 방향 틀면은 이렇게 식도가 이제는 이 분문무로 주행하는 게이 복부 식도가 보이거든요. 요거는 횡단면, 요건 종단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초음파 실습할 때 보여드리면은 어렵지 않게 관찰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잡았었을 때 이게 식도냐 아니냐 논란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을 한번 꿀꺽 삼켜보면은, 꿀꺽 삼키면은 이 주위에, 그죠? 그 물의 흐름이 바로 이렇게 관찰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있으면은 이게 100% 식도다라고 이제 어그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복부 식도 일부를 이렇게 관찰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 복부 식도에 이어지는 위 분문부, 위 저부, 체부, 그 다음에 체부에서 유문부로 이어지고, 여기서 D1, D2, D3, 이제 두어대는 퍼스트 포션, 세컨, 서드 포션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좀 촬영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요거는 초음파 실습할 때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간략하게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실 동영상은 이렇게 환자분 아니 환자분이 아니죠. 불편한 분이 아니고 이제 관찰 이렇게 그 우리 모델이 되신 그 분한테 그물한 500cc 정도를 드시게 한 다음에 촬영한 겁니다. 물론 이제 금식이 된 상태에서 500cc 물을 제공해 드리고 관찰한 거거든요. 이렇게 관찰해 드린 거는 일단 위장은 이렇게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위장은 위장 전체가 관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을 드시게 한 다음에 위를 확장을 시키면은 이렇게 위 골고루 구석구석을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드시면은 물이 이제 음향창이 되니까 그죠? 소닉 인도가 되니까 주위가 잘 관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를 확장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일반적인 그 상태에서 관찰이 아니고 공복시에 물을 적당량 한 500cc 또 이제 체격이 크신 분은 조금 더 드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드시고 관찰한 위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위가 여기 그 복부식도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복부식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요 부위가 위저부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초음파를 한 거는 이 바닥 젖자거든요. 그러니까 위저부로, 이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 분문부에 통해서, 결국은, 분문부를 통해서 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누워있게 되면은, 그죠? 이 바닥, 위저부라 그러죠? 위저부가 되겠고, 여긴 위체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복부식도에서 분문부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지금 저부와 체부가 이렇게 지금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를 보실 텐데 다음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식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그래서 저부와 체부에 지금 액체가 이렇게 차 있고 지금 물은 우리 검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점점점점 하얀 것들이 떠다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 그물 안에 미세한 공기방울이 초음파에 반사돼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기는 소량으로 아주 소량 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그 초음파상 오리무중이라 그랬죠. 오리무중이 아니고 오리무중은 오리 정도는 보이는 건데 이거는 뭐, 뭐 우리 안개가 새벽에 맑으면은 10m 앞도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가 많게 되면은 초음파는 그 공기 다음에 있는 어떤 물체인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3대적이 뼈, 공기, 지방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소량일 때는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데 이제 얘들이 모여서 다량으로 있게 된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더티 섀도가 생기면서 그 주위에 어떤 그 물질들이 관찰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차 있고 그죠? 다시 한번 들어와서 식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저부, 체부에 고인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동영상이었고요. 이번에는 위 체부에서 위 유문부 D1, D2, D3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아까 그 동영상을 잠시만요. 이제 이 동영상은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전에 그런 사진처럼
이쪽이 심장이고, 이쪽이 다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종축으로 관찰한 이런 동영상에는 이쪽이 심장이 되겠고, 이쪽이 머리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위체부와 유문부를 이제 관찰하려면은 요걸 이제 그 트랜스버스로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관찰한 동영상이 되겠는데, 요건 이제 환자 아니 모델이 누워 있는 요게 오른쪽 팔이 있겠고 왼쪽 팔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가 이쪽으로 해서 센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십이지장은 모델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전반적인 위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위가 우리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의 대부분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십이지장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건너가는 부위가 위유문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위유문부가 체부에서 유문부에서 십이지장으로 가는 동영상을 이제 보실 텐데,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때를 해서 보시겠습니다. 위체부의 내용물이 요건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위그 유문부고, 여기 십이지장이 되겠고, 유문부가 되고 십이지장이 되겠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췌장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액체가 지금 내려가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쪽이 십이지장, 이쪽이 위체부. 위체부와 십이지장을 사이에는 위유문부가 지나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음식물이 십이지장 쪽으로 보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실습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십이지장으로 가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퍼스트, 세컨, 서드로 이렇게 서드 포션이거든요. 지금 에올타랑 SMA 사이에 여기 지금 검은 것들이 혈관이 아니고 음식물 움직임 있죠, 그죠? 여기에 십이지장의 세 번째 포션, 서드 포션이 에올타를 타고 넘어가는,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음식물들이 왔다, 혈관에서 뭐 이런 내용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에올타하고 SMA 사이에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듀오덴의 서드 포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래서 이제 이쪽이 누워, 그 모델분이 누워 있었을 때 왼쪽으로 위 체부, 그다음에 십이지장이 있고, 그래서 체부에서 십이지장으로 가주는 그 통로 역할이 위 유문부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십이지장에서 퍼스트, 세컨, 서드 포션 이렇게 해서 우리 초음파로 이렇게 위와 십이지장을 관찰해 볼수 있다. 이렇게 관찰되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는데, 나머지 한번 더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혈액을 넣으니까 지금 빨간 것도 혈관이고, 아까는 위장관은 혈류가 안 잡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롱지튜디널로 하면은 여기 이제 에올타고, 여기에 한번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는데요. 에올타가 되고 여기 SMA가 되고 이 사이에서 지금, 그죠? 음식물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에올타와 SMA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서드 포션의 십이지장이 보여지는 초음파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식도에서 위에서 십이지장 요까지를 우리 상복부 우리 그 상부위장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중요한 부분이 돼서 동영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그 전반적인 위와 십이지장의 그런 그 초음파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위벽에 대해서, 초음파 관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장관 초음파 하면서 그 도입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요. 아무래도 우리 위장관 중에서는 벽을 관찰하는 게 소장, 대장보다는 위벽을 관찰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증례에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위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관찰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댄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이쪽 십이지장 있죠. 그러면 십이지장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위 유문부가 이렇게 센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롱지튜디널하게 이렇게 길게 초음파상 이렇게 신체 길게 롱지튜디널 뷰죠. 이렇게 해서 한번 관찰하면은 위 유문부 단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겠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따따따죠, 그죠? 지금 내강에서부터, 그죠? 내강에서부터, 그죠? 지금 여기 내강이 되겠고, 그죠? 여기까지, 이게 다 내강이고, 여기 보면은 내강에서부터 하얀 거 하나, 따, 세 개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따따따. 근데 바깥쪽 따는 주위에, 그죠? 위벽 바깥쪽의 결합 조직들이랑 겹쳐서, 그죠? 경계가 명확치 않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따따따, 어쨌든 따따따. 자, 이게 유지되면은, 이거는 만약에 위벽이 많이 두꺼워져도 리버시블 한 거다. 이런 경우는 위험인 거죠, 그죠? 급성 위험인 경우가 위벽이 많이 두꺼워지는데, 이렇게 다섯 개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따따따, 그죠? 이 사이에가 블랙블랙해서 5개층이지만은 육안적으로 그냥 하얀 거세 개, 이렇게 보여주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이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위 유문부의 가스거든요. 가스가 이렇게 위 벽에 여기 이제 앞쪽이고 뒤쪽이 공기가 위쪽으로 뜰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 어떤가요? 더티 섀도우죠, 그죠? 공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이쪽에 초음파 빔이 통과, 산란이 돼서 이 아래는 더티 섀도우.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죠? 분간이 안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공기랑 아까 슈퍼피셜 뮤큐자가 하얗게 되는데 이게 겹쳐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요거는 이제 물이 있다 보니까, 위 내용물에 액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 액체가 있으면은 초음파에 음향창이 돼서 나머지를 잘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윈도우가 돼서. 그래서 보면은 요거 이제 내강이 되겠고, 여기 딱 하얀 거, 그 다음에 두꺼운 하얀 거, 마지막 하얀 건데, 마지막 하얀 거는 밖에 위벽 밖이랑 결합조직이랑 이렇게 겹쳐서 구분이 안될 때가 많다 그랬죠. 그럼 따따따 인증 어그리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건 별 문제 없는 거다. 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위벽이 아까 맥시멈 8mm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2cm가 됐다. 그러면서 5개층이 있다라면은 이건 급성 위험에 해당되겠고요. 2cm가 됐는데 레이어가 유지가 안 되고 따따따가 없고 하나로 됐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캔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초음파를 통해서 그 위벽을 관찰해서 위의 어떤 병변이 이게 악성인가 또 양성인가도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위와 관련돼서 병변이 주로 위 유문부 쪽으로 많이 몰리죠, 그죠?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도 70%가 유문부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위염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다양하게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위유문부 쪽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문부는 초음파상 관찰이 어렵지 않게 될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을 소화불량 환자라든지 복통이 있는 환자들은 꼭 유문부를 이렇게 초음파로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화관에 있어서 그 따따따 다섯 개 층별 유지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는 위 벽을 근골격계 초음파,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본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내용인데 이거는 실습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초음파로 관찰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위장관의 연동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이 그 위에 정상적인 연동운동을 이렇게 관찰한 초음파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그 상복부가 있으면 이렇게 그 위에서 십이장으로 가는 위유문부 단면을 이렇게 관찰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는 음식이 들어가면은 1분에 3번, 그러니까 20초 한 번씩 컨트랙션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정상인인 경우, 잘해서 지금 정상적인 그위 연동 운동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간 좌엽이고 이렇게 위 유문부 단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라운드하게 보이면서 이제 수축이 되는데 완전 수축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참고로 위벽 거의 안 보이죠, 그죠? 자, 이런 건 정상이다. 제가 약간 말씀드렸고 또 20초에 한번또 있게 되는데 20초에 한번또 이렇게 컨트랙션이 있고. 자, 또, 한 번, 20초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카운트를 안 해도 2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정확하게 있거든요. 다 이렇게, 정상적인 컨트랙션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성 소화불량 환자라든지 위가 약한 분, 이런 분들은 컨트랙션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거든요. 자, 약하게 되는 거는 추후에 그좀 동영상으로 일단 보여드리고, 자, 정상적인 운동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화는 우리 한의학 고유 질병명인데 좀 생소하시죠? 근데 위하수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위하는 우리 영추 본장편에 나오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육군 불칭신자 위하. 그래서 살과 군살이 몸을 칭할 수 없으면은. 그러니까 신체에 비해서 살과 군살이 적게 되면은 빈약하게 되면은 위하 위가 아래로 처지게 된다. 그래서 위가 아래로 처지게 되면은 하관은 유문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문부가 아래로 처지겠죠. 그래서 이러면은 제약이 돼서 분리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여러 가지 소화와 관련된 이렇게 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육군 불견자 살과 군살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말캉말캉하게 되면은 위가 느슨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위하와 위안은 별도의 질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비계내과학 책이라든지 중의 내과학 책에 보면은 위화는 위안에 포함된 질환이다 이렇게 대부분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본장편에
위하 설명돼 있고 유효한 설명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A and B, A와 B는 대등한 관계죠, 그죠? 별도의 질환인데, 종속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원문에는 대등한 이런 별도의 질환인데, 우리 그 후세는 이런 거를 종속 관계로 위안의 종속적인 어떤 질병으로 봤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우리 그 위가 처져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망문분절 특히 뭐 복진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유사하니까 이렇게 같이 봤지만은 이제는 초음파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위가 유문부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아주 쉽게 관찰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원문에 우리 영추에 나오듯이 별도의 진단으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었던 위하수라는 내용은 여러분 야콥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 그 야콥에서는 우리 요 허리띠를 이렇게 멜 때요 골반 요걸 뭐 상장골극이라 되나요? 내가 허리띠 매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선에 비해서 위각 여기가 위각이죠. 위각이 내려오면은 위하수로 한다 해서 1800년 후반대에 이렇게 야코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위하수라고 하자 해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거의 뭐한 100년에 가깝게 위하수를 이런 병명을 양방에선 썼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렇게 로 위를 그 진단하면서 이제 위하수라는 용어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사라졌는데 어쨌든 야코비가 처음으로 위하수라고 가스트로포토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질병을 이렇게 병명을 사용한 게 우리는 벌써 2000년에 그죠? 위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위하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위하라는 거를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그 우리 인맥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관찰을 한 건데 초음파상 사실 한 컷에 이게 다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컷을 합쳐서 이렇게 만든 그 사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 심장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다리 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명찰에는 간 좌엽이 이렇게 두툼하게 자리를 잡고 있겠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그 늑골각이 이제 중정혈이 되죠, 그죠? 중정혈. 그 다음에 배꼽이 있는 부위가 신골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중정과 신골의 가운데가 중안이 되죠, 그죠? 중안이 돼서 중안이 되겠고 여기가 상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걸리가 되나요? 그리고 하완이 되죠, 그죠? 자, 하완이 하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관, 유문부를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 그 요약을 할수 있냐면은 그 위안 아니 하완부 유문부가 하완혈보다 내려가 있는 경우는 위하다라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하관은 하완 쪽에 위치한 걸 말하고 이게 유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문부 단면이 이제 초음파상 보면 유문부 단면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유문부가 이 하완의 위치보다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기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위하라는 거는 이 유문부가 내려갔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 제약을 받아서 순조롭지 못하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그 하완부가 내려가면은 위장이 쭉 아래로 처지게 되면 위장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
소화기와 관련된 문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아나토미 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요게 식도가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위가 이렇게 돼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고 십이지장 넘어가서 여기서 펄스, 세컨, 서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유문부가 이렇게 이 정중선 센터에서는 우리 유문부 단면이 관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식도 위 십이지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지금 식도와 위가 만나는 요 부위, 요 부위는 쉽게 말씀드리면 압정으로 이렇게 꽉 박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위와 십이지장이 만나는 요 부위도 또 압정으로 꽉 박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처져서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그 양방으로 보면 뭐 위앗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위가 처지는 거는 여기 압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가 늘어나는 건 어디가 늘어나냐면 유문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의 위고요. 이게 위가 조금씩 늘어나면 여기서 유문부가 아래로 처지고 더 늘어나면은 더 처지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 해서 이쪽 지금 유문부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유문부가 처지고 그 다음에 위와 십이지장이 만난 부분은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식물이 왔다가 이렇게 유문부에서 고였다가 일리 올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죠? 아,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도 고정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 유문부가 처지면은 이렇게 소화 장애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도 위하수 이렇게 위 유문부가 처지는 경우는 배꼽보다 더 아래 처져서 심한 경우는 배꼽 아래보다도 이렇게 유문부가 처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먹게 되면은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위에서 소화를 잘해도 이게 그죠?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소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시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고정, 여기 고정.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 유문부, 뭐 체부 마찬가지로서 여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힘들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위하수에 대한 설명과 좀 유사하지만은 그죠?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데도 유문부가 하완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위가 아래로 되면은 제약을 받아서 이렇게 불리하게 된다.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자, 요거는 200년 전의 얘기고, 자, 이 우리 영추의 본장편은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위하라는 경우는 우리 한의학의 위하를 표절했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쭉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과연 이제 복부 초음파를 했었을 때 우리 초음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좀 진료 수가가 발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고. 이런 병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위화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그 위하수에 비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화를 진단하는 그 도구로 초음파를 활용하면은 충분하게 그죠 이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위화를 이렇게 진단 좀 해내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진료 수가가 발생이 되면은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위유문부를 관찰을 해서 하완보다 내려가 있으면은 위하라고 할수 있다. 당연히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위 부분이 처져 있는지 몰랐지만은 지금은 초음파를 통해서 어렵게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위화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쭉간 좌엽이 끝나기 전에 사실은 유문부가 있어야 되는데, 한참 멀리 가서 내려가 있죠, 그죠? 예, 그죠. 이쪽에. 그러면 바로 이 정도면은 배꼽 정도 근처에 유문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죠? 정상적인 경우는 간 좌엽이 끝날 때 대부분 있거나 이 안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그죠? 이렇게 유문부가 처지면은 당연히 이거는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고 소화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복부 초음파 공부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그 임상에서 좀 활용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 수가가 발생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장과 대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음식이 내려간 다음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공장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위가 공장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정중선에서 좌측에 치우친 소장이 주로 공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치우친 소장이 회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측뿐만이 아니고 그 하복부죠. 예, 그래서 초음파상 우리가 방광을 관찰할 때 방광 주위에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장관들이 보이는데, 이런 그 장은 소장 중에서도 회장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장에서 이제는 다시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터미널 일레움이죠. 터미널 일레움이 다시 이제 터미널 일레움에서 이쪽 맹장으로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음식물 찌꺼기가. 그래서 이제 요 부위가 맹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센딩 콜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중선을 가로지르는 게 트랜스버스 콜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게 디센딩 콜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이 이렇게 해서 직장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이제 직장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음파 관찰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소장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대장에 비해서, 그죠? 자유분방하게 있죠, 그죠? 그래서 꿈틀꿈틀해서 꼭 마치 뭐 이렇게 지렁이 같이 모아놓으면 얘들이 뭐 꿈틀꿈틀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질서가 있는 거는 전혀 없고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초음파상으로 관찰할 때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유분방하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건다 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은 이렇게 일렬, 종대, 일렬, 횡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맹장이고 상행결장인데, 요 지금 상행결장이랑 이렇게 디센딩 콜론 하행결장, 요 부위 두 부위 두 부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압정으로 찍어서 고정시켜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후복막장기라 딱 뒤에 부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고정돼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 트랜스버스 콜론, 요 횡행결장은 요거는 줄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넘기. 줄넘기가 무슨 뜻? 줄넘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는 그냥 출렁출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위 유문부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아까 위하수처럼 이렇게 쭉 해서 얘가 이렇게 방광 있는 때까지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장을 그런 방광까지 내려가 있으면은 영문으로 대문자 M자 같죠, 그죠? M자형 대장. 아, 요렇게 서양에서 표현도 많이 하는데, 요런 경우는 아무래도 대장이 길다 보니까, 그죠? 만성 변비 환자들이 이렇게 M자 이렇게 형태를 이룬 대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상으로도 이렇게 트랜스버스 콜론 이 부분, 정중선으로 봐서 트랜스버스 콜론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트랜스버스 콜론을 찾아서 얘가 위치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RNG 인지도 초음파상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했는데, 소장과 대장을 찾는 거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대장을 찾을 때, 대장을 찾을 때 우리가 상행결장, 하행결장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시작이 돼서 찾아가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장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 중에 가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콜론은 반드시 이 우리 인맥선 중앙 센터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트랜스버스 콜론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장 대장에 대한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 초음파상도 정상적인 경우는 관찰이 안 되지만은 이제 장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윤상 주름이 많죠, 그죠? 이런 게 장관이 소장이 확장되면 초음파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확장돼서 이렇게 관찰되는 거는 정상적인 소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폐쇄돼서 장폐쇄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보이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대장 같은 경우는 이런 윤상 주름은 없죠, 그죠? 없는데, 대신에 이렇게 이제 하우스트라 되죠, 그죠? 이렇게 짤록짤록 이런 거 볼록볼록 그죠? 볼록하고 엄폭한 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장의 외연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매끈하게 생긴데 볼록볼록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 초음파상 정상에 있어서도 대장의 그쪽 가 쪽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한 이런 하우스트라가 초음파에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 부위는 이제 12장이 소장에 이제 속하니까, 그래서 이쪽 뒷쪽으로 왔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위에서 12장 9부로 넘어가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이제 위 벽이 그죠? 꺼멓게만 보이네, 그죠? 일단은 가늘게 그냥 보이면 정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 12장 9부거든요. 12장 9부로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영상을 다시 보시기 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요 부위까지가 위 유문부, 이제 정확히 뭐 유문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위가 12지장 9부거든요. 그럼 얼핏 보면은 우리 이제 오징어 같죠, 그죠? 오징어 여기가 머리가 아니고 뭐 꼬리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 벽이 꺼멓게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요한 칸이 1cm인데, 요 검은 선 정도면은, 그죠? 뭐, 한 2, 3m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2, 3mm밖에, 일단은, 이렇게 다섯 레이어가 보일 수가 없죠. 얇으면, 그죠? 그냥 얇아서 어떤 형태로 보이든, 뭐 하나로 보이든 별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비해서 12지장은 월이 거의 잘안 보이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요건 위랑, 요 부분은 위랑은 분리된 다른 장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위 유문관에서 12지장으로 이렇게 두 대는 포스트 포션이죠. 12장 굽으로 넘어가는 동영상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가 12장으로 그 연동 운동을 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런 동영상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회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자유분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위 벽은 그나마 이렇게 좀 보이기라도 하는데, 소장 벽들은 거의 더 얇아서 거의 안 보인다. 초음파상 보이지 않으면 정상이다. 위벽이 보인다. 아, 이러면 이건, 패솔로지칸, 병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아까 분당 한 10회 정도니까, 그죠?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장기들은 소장이나 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라운드한 게 뭐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장관 루프거든요. 단면인데 뭐 월이 거의 안 보이죠, 그죠? 아, 그러면서 열심히, 그죠? 움직이고 있죠, 그죠? 아, 이런 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뭔가 많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외형 형체는 잘 갖추고 있지 않고, 그죠? 이제 벽이 가늘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바쁘게 움직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초음파상, 소장, 공장이나 회장의 소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장 말단부인데요. 회장 말단부. 회장 말단부에서 맹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동영상이 되겠는데, 사실은 요거는 정상인에서 잘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상인에서 관찰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관찰이 잘된 케이스라 이렇게 그 동영상을 수록했고, 이걸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요쪽 가스가 있는 부위가 대장이고요. 이쪽이 소장 터미널 일렴이고, 여기 이제 회맹판이거든요. 두툼하게 앞쪽과 뒤쪽에, 이쪽과 이쪽에. 회맹판이라는 건 대장으로 온 음식 내용물들이 역류하지 않게 하는 방지하는 그런 구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회맹판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상인에 있어서 관찰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음파상 이렇게 관찰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충수, 충수는 정상 충수는 관찰이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충수가 이제 맹장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충수가 지금 이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지금 골반 강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노란색으로 내려와 주면은 요거는 좀 충수를 초음파로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경우인데, 나머지는 이 뒤로도 가고, 맹장 뒤로도 가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터미널 일레움을 넘어가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충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수를 좀 찾는 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맹장 끝을 확인해. 맹장 끝을 확인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끝을 확인해서 이쪽에서 충주가 기시해낸 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정상인에 있어서는 좀 충수 관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그 충수가 종대가 되지 않으면은 관찰하기 어렵다. 뭐 이제 요거는 그저 외국 서적에서 충수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 이렇게 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대가 되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정상인에서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 사진도 우리가 이제 충수를 찾는 걸 보면은 맹장 끝을 찾고 맹장에서 이 소아스 이제 지금 보는 게 안심 소아스 머슬이거든. 소아스 머슬을 타고 가는 게 충수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는 주로 한 30%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고 넘어갈 경우는 충수가 그래도 좀 관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소아스 머슬을 타고 가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저는 이 충수가 어센딩 콜론을 해서 저 콩팥에 있는 쪽 위쪽으로 간 아래까지 가 있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건 이제 그좀 이제 CT를 찍으니까 명확하게 보였는데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충수를 찾는 경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충수는 다양하게 위치해서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소어스 머스를 타고 가는 것들은 충수들은 이렇게 또 관찰해 볼수 있다. 자, 지금 동영상이 지금 소아스 머슬을 타고 이렇게 튜블란 구조물이 지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직경이 한 4mm가 되겠는데요. 보통 6mm까지가 정상이죠? 그죠? 6mm까지가 정상이고. 이쪽이 되겠고, 이쪽이 지금 맹장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건 소아스 머슬이고 지금 그죠? 이 충수가 타고 넘어가고 그죠? 다시 요 부위가 맹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그 충수 베이스죠. 아, 요게 이제 맹장이 되겠고 이게 충수 베이스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충수에서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맹장 끝을 확인하고 여기가 이제 시작 부위죠. 해서 넘어가는데 이제 소아스 머슬 요거는 이제 다시 90도 틀어서 보면은 요게 소아스 머슬이 쭉 이렇게 길쭉하게 이어지는 그런 소아스 머슬이고 거기에 이제는 단면으로 아까에서 이제 90도를 틀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정상 충수를 관찰하는 거는 좀그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초음파로 결장을 관찰하는 건데요. 대장을 관찰하는 건데, 대장 관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콜론 어센딩,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에서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지금 그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주행 방향으로 프로브를 대서 그러니까 이제 종축이 되겠죠? 다 종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종축을 확인하면은 다시 90도를 틀면은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축을 잡아서 장관의 길이. 우리가 그 369라 그랬죠? 그죠? 대장은 일반적으로 6cm를 넘으면 안 되고, 요 맹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쪽은 우리 9cm까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정상, 양의 그 직경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단축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장축을 찾으면은 단축은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축 찾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소장이랑 틀리게 일렬 종대로, 그죠? 이렇게 일렬.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짤록짤록짤록 볼록볼록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죠? 여기 하우스트라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우스트라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지금 장관 벽이 안 보이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100원짜리 동전 정도 두께니까 복부 초음파로, 근골격계 초음파로 보면은 고해상도로 보면은 보이거든요. 아, 근데 복부 초음파로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내가 아, 두껍게 보이면은 아, 잘 보이면은 복부 초음파로 보이면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록짤록짤록한 이런 소견을 보이고 지금 이 하얀 게 보이는 거는 이 가스랑 음식물이랑 믹스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래 섀도우가 이걸 더티 섀도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공기가 위에 있다 보면 이 아래 섀도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걸 더티 섀도우라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버스 콜론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죠, 그죠? 아, 이렇게 해서 또 일렬 횡대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애들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횡대나 종대 그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센딩 콜론은 뭐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일렬 그 종대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이 되면은 90도를 틀면은 장관 직경을 관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관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소장 대장을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진료 진단에 필요한 또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중요한 정보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보셨듯이 여기 T콜론, 트랜스버스 콜론을 본 거죠. 뭐 디센딩 콜론을 봐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보면은 아래가 이렇게 그죠? 아래가 여기 검 그쵸? 뭐이 안에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장기가 있는지 구분이 뭐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많이 있게 되면 아래가 오리무중이 아니고 10m 무중? 뭐, 그죠. 뭐, 1m 무중. 아니, 1m. 아주 가까운데 그 이유는 전혀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더티 섀도우라고 표현하거든. 초음파상에.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그 대장을 관찰한 건데, 이제 디센딩 콜론이 되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이제 동영상으로 보실 텐데 그죠? 요거는 검정색 서치라이트를 밝히는 것 같이 깔끔하죠, 그죠? 그죠? 그 섀도우의 끝이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깨끗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비교하시면 그죠? 여기는 더티 섀도우, 크린 섀도우. 그래서 더티 섀도우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대변 응가가 딱딱하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죠? 근데 요거는, 여기 보면은, 우에 보면은, 우에가 서페이스가 이렇게, 그죠? 초승달 마냥 이렇게 하얗게, 윤곽이 잘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위가 뭐냐면, 대변이 딱딱해지면서 그 딱딱한 서페이스가, 초음파가 왔다가 딱딱하니까 거의 100% 반사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다 보면은 그 아래가 섀도우가, 어거식 섀도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담석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에서 무슨 이렇게 딱딱한 돌이라든지 석회화가 되면은 하얀면서 그 아래가 검은 섀도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응가가 대변이 딱딱한 대변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크린 섀도우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아 딱딱한 변비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소화가 안 되고 하복부가 불편할 때그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은 그 음식상의 치료 원칙도 나오잖아요, 그죠? 치료해서 이게 증상이 개선 안 되면은 공화하는 약을 자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제 자명인데 그죠? 대변이 딱딱하면 이제 하제를 자명 잠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화재와 관련된 처방들이 뭐 많죠, 그죠? 일단 약한 걸로는 대시오탕부터 시작해서 소승기탕, 조의승기탕, 대승기탕, 자, 이런 처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변 굳기, 이런 조시가 있었을 때 과연 조시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선택하는 게 이제 틀려지는데, 이런 처방 선택에도 이런 초음파를 통한 대변의 굳기 정도가 처방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소화기계 마지막으로 직장이 되겠는데요. 직장은 이렇게 그 초음파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분이 누워 있으면은 저 이제 그 아래쪽으로, 그죠? 맨 바닥 쪽으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이치하는데, 이렇게 지금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 우리 방광에 소변을 음향창으로 해서 프로스테이트 직장이 관찰되고, 직장 아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소화관의 단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인 경우는 요 위에 자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장을 관찰할 수 있는데, 직장 관찰한 동영상을 한번 이걸 보실까요? 그죠? 뭔가 이렇게 그 소화관의 단면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그죠? 뭔가 월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죠? 차라리 가늘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어쨌든 이렇게요. 소화관에서 이렇게 그 나타나는 소화관의 벽은 가늘어서 다섯 층이 안 보이더라도 가늘면 정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꺼워지면은, 주로 이제 두꺼워지는 게 보통 1cm 이상, 소장 대장에 있어서는 한 6mm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은, 두꺼워져야 다섯 층의 레이어들 따따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데, 이런 따따따가 보이면은 가역적인 거, 따따따가 보이지 않으면 비가역적인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콩팥 신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의 해부학적인 내용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신장이 초음파상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면은 우리 콩팥을 실질과 그 다음에 신동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죠? 신동과 신실질. 그래서 신실질에는 신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신동 부위에는 혈관들이 있고 림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이, 이렇게 걸러진 소변이 내려가는 이런 신후가 있겠죠. 그래서 다 합쳐지고, 여기에 이제 또 지방까지 이렇게 지방 결합조직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조직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 부위가 신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는 이제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일단 먼저 수질부터 볼 거예요. 자, 수질에는 이게 이제 혈관에서 걸러진 소변, 그죠? 이렇게 소변들이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아주 검게 나오겠죠, 그죠? 지금 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가진 부분이 수질인데, 수질들이 이렇게 검게 보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우리 회색인데 좀 다크 그레이죠, 그죠? 어두운 색에. 자, 요 다크 그레이는 아시겠지만 사고체들이, 그죠? 수많은 사고체들이 여기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질에 비해서는 약간 밝게 보이는 부분이 신장 피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질과 피질을 합쳐서 신실질이라 그러죠, 그죠? 신실질. 그리고
이 가운데 허연 부분은 이제 지방이 여기 많이 분포돼 있어서 이제 허옇고 지방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물질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면은 이게 초음파가 반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휘게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흰 부분을 신동, 그 다음에 이 검은 부위가 신실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콩팥의 그긴 쪽으로 관찰한 거고 장축이고 단축이면은 마찬가지로 신실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신동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은 길이가 보통 10에서 12cm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4에서 6cm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콩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급성인 경우 뭐 급성 신우신염 이런 질환들이 있고 또 만성 신장 질환 하면은 이런 게 이제 콩팥에서 제대로 이렇게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래 보시면은 이 검은 부위가 신실질이고 가운데가 신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성 염증성 질환이 있으면은 신실질에 병이 많이 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신실질이 여기가 부종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콩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신동에 비해서 신실질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급성 질환에서는 신실질이 이게 두꺼워지면서 콩팥 전체가 커지는 그런 초음파 소견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만성인 경우는 만성 이렇게 그 신장 질환인 경우는 결국은 이 신실질에서 소변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이 만성 신장 질환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그런 경우는 그 신실질이 얇아지고 또 색이 상대적으로 그죠? 검은색이 조금 이렇게 좀 뭔가 그레이 톤으로 바뀌어서 신동과 신실질이 지금은 신동과 신실질이 구분이 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신동과 신실질이 구분이 잘 가는데 만성 신질환이 있을수록 이렇게 신실질이 초음파상으로는 하얘지고 또 신실질이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래 얇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콩팥이 크기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성 그 신장 질환의 경우는 신실질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콩팥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렇게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콩팥으로 아니 우리 초음파로 콩팥을 어떻게 관찰해 내냐가 관건인데. 콩팥을 찾는 게 우리 그 비기너 선생님들은 초심자 선생님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부위를 설명을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요거는 그 아나토미 앱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간이 반투명 처리해서 뭐 이렇게 지금 포탈베인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콩팥이 그죠? 이렇게 뒤에 있죠, 그죠? 우리 에올타나 아이브씨가 버테브라 앞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쪽으로 있는데 당연히 이제 후복막 장기니까 등 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콩팥을 이제 관찰할 때 여기 이제 관찰 잘안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우리 위장관을 다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보이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콩팥이 지금 안 보이죠? 전면에서는. 그죠? 저 뒤에 있죠? 그죠?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콩팥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면에서는 어렵겠죠? 그죠? 전면에서는 여기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이 초음파적인 여기 가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전면에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콩팥을 관찰하기는 어렵다. 아주 마른 경우, 마른 분인 경우는 전면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면에서는 그 콩팥 관찰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요? 측면으로 가야겠죠, 그죠? 측면,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쪽 옆구리 뒤쪽에서 봐야지 콩팥이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요 사진이, 그리고 보시면은 요 사진을 보시면은 콩팥이 이쪽 오른쪽 콩팥이고 요게 왼쪽 콩팥인데요. 아, 여기 이 꽃갈콩까지 지금 이렇게 그 콩팥 머리에 이렇게 좀 얹혀진 게 이게 부신이거든요. 부신. 부신. 부신이 이렇게 콩팥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꽃갈처럼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콩팥이 좌우 그죠? 있는데 그 오른쪽 콩팥에 비해 왼쪽 콩팥이 조금 높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간을 제거하다 보니까 지금 간이 요 사진에 없는데 간이 그죠? 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려서 오른쪽 콩팥이 왼쪽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콩팥을 보려면은 지금 우리 이제 옆구리 엑실라리 라인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여기서는 12시 방향이면은 요건 1시 방향, 요거는 11시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워 있을 때 엑실라리 라인에서 전면 쪽으로 조금 측면에서 약간 전면 쪽에서 관찰하려면은 이 프로브를 1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관찰을 하면은 이렇게 콩팥이 보이고 간 우엽의 아래쪽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뷰가 지방간을 볼때 콩팥 실질, 특히 이제 콩팥의 피질이랑 간 실질이랑 음영 비교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 뷰를 보려면은 우리 아나토미 봤듯이 전면에서 이쪽 전면에서 보기는 좀 어렵고, 약간 측면 엑실라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바로 전면 쪽에서는 앞쪽에서는 프로브를 1시 방향, 뒤쪽에서는 11시 방향 이렇게 관찰하면은 좀 콩팥을 관찰하는데 무리 없이 이렇게 관찰이 콩팥이 된 무리 없이 콩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콩팥을 관찰하면서 관찰을 그 하면서 포인트는 관찰 포인트는 수신증이 어렵지 않게 관찰될 수 있고요. 신장 결석. 그래서 신장 결석이 그러니까 보시면은 실질에 있으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관찰이 되는데, 신동 그죠? 그러니까 허연 부위에 이런 게 돌이 있게 되면은 사실 관찰이 용이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초음파로 신결석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겠고, 신장의 낭종, 그다음에 신세포암, 신장 혈관근 지방종,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신장 초음파의 관찰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제 증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의 초음파 관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부신은 콩팥
위쪽에 이렇게 지금 형광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부신이 되겠는데, 이렇게 콩팥의 어퍼폴 상극에 이렇게 꽃갈콘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상 좌측, 우측 부신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겠는데, 정상인에 있어서는 이리 부신이 초음파상 관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 부신을 부신이 관찰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만약에 부신에 종양이 있어서 양성이든 악성이든 이렇게 부신이 이렇게 종양이 커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초음파상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부신에 대해서 초음파상 어떻게 보이냐를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우리 지방간 뷰가 이렇게 오른쪽 프랭크 로 해서 롱지튜널로 잡으면은 간도 보이고 콩팥도 보이고, 지금 이렇게 간도 보이고 콩팥도 보이는 뷰가 보일 텐데요. 이 간과 콩팥이 보이는 뷰에서 제일 깊숙한 쪽에 아드레날 글랜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병변이 이렇게 있어서 커지게 되면은 지방간을 관찰하는 간과 콩팥을 비교하는 그런 스캔 뷰에서 콩팥의 어퍼폴 쪽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롱지튜드리나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서브코스탈로 이렇게 또 관찰이 될수 있는데, 서브코스탈은 이렇게 이제 우리 포탈베인이 좌우로 이렇게 브랜칭 돼서 나오는 서브코스탈의 기본 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뷰에서 조금 프로브를 세우게 되면은 콩팥 어퍼폴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콩팥 어퍼폴이 나오는데, 어퍼폴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퍼폴과 여기 지금 IVC가 있죠? IVC 사이에서 뭔가 드러나게 되면은 뭔가 패설로직 아니 그이좀 종대된 그런 구조물이 나온다라면은, 그게 아드레날 글랜드의 어떤 병변, 아드레날 글랜드의 병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 서브코스탈 뷰가 있죠, 그죠? 서브코스탈 뷰에서 포탈베인이 좌우로 브랜칭되면서, 오른쪽으로는 안테리어 임페리어, 포스테리어의 임페리어 슈페리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부위가 어느 쪽에서 나타나냐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서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브랜치가 빨간색의 브랜치가 있었죠, 그죠? 제가 모형 갖고 설명드렸었을 때, 그래서 그 브랜치가 가는 쪽, 그쪽이 7번 영역이죠. 그래서 7번 영역 근처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은 지방간 뷰볼때 키드니의 어퍼폴 쪽에서 이렇게 병변이 있을 경우 아드레날 글랜드가 관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우리가 서브코스탈 볼때 포탈베인이 나오는 기본부에서 약간 프로브를 세우면은 콩팥 어퍼폴이 바로 나오기 직전인데 콩팥과 IVC 사이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드레날 글랜드는 우리가 스프린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인터코스탈로 보면은 스프린이랑 키드니가 이렇게 같이 인접해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위에서 이렇게 콩팥의 어퍼폴 쪽에 이렇게 아드레날 글랜드의 병변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인데요. 방광은 뭐, 우리가 치골부에서 다리 쪽을 향해서 기울이면은 어렵지 않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이렇게 횡축으로 잡게 되면은 방광이 이렇게 사각형은 라운드 하거나 약간 사각형을 띤 라운드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스, 그 다음에 뎁스를 재고요. 그 다음에 90도를 틀어서, 90도를 틀면은 우리 인맥 라인이랑 같은 방향으로 해서 풀업을 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방광의 어떤 종축으로 이렇게 방광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세 부위를 측정을 한 다음에 0.523을 곱해주면은 그 방광의 그 소변량이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미니멈이 0.5고 어떤 경우는 0.7까지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세 가지 를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0.5을 곱해줘서 소변량을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인의 이제 방광 수용 요량을 한 500cc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방광이 그 소변이 500cc 이상 이렇게 차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 300cc면은 우리가 요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잔여량이 50cc 이하로 남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배뇨장애로 만약에 이제 그 도뇨관을 통해서 배뇨하는 경우에도 한 100cc 이하로는 유지해야 된다. 보통 이제 넬라톤으로 이렇게 해서 배뇨장애 환자의 그 배뇨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수련회 할 때가 그 88년도 서울 올림픽 있을 전후였었거든요. 그때는 중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L튜브도 하루에 뭐 여러 건 하고 뭐 폴리 넬라톤 뭐또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액팅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막좀 어려웠는데 하고 나면은 그죠? 뭐 농담 삼아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때 그 넬라톤을 할때 넬라톤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폴리는 한번 하면은 계속 이제 도뇨가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넬라톤은 기준이 좀 애매모호했죠. 왜냐면은 방광의 소변이 얼마나 차 있냐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얼마나 불편해하냐, 그리고 아랫배가 얼마나 이렇게 팽창이 돼 있냐 그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당시 저희가 수련회 할때에그 인턴이었죠, 그죠? 우리 이런 걸 액팅이라 그러죠. 액팅, 넬라톤, 관장 이런 게 액팅은 다 이제 우리 인턴들이 하게 되는데, 같이 들어간 그 동기 선생님 중에 그 별명이 넬라톤 김이 있었거든요. 넬라톤 김이라는 거는 뭐 넬라톤 해보신 선생님들 알겠지만 넬라톤이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왜 넬라톤 김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냐 하면은, 이 선생님이 넬라톤 하면은 넬라톤한 결과 소변량 리절트가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변이 이제 500 넘으면 그죠? 안 되는데 보통 이제 700 지금 우리 기준이 그렇죠. 지금 기준이 배뇨장애가 있더라도 700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700이
700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멜라톤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측정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방법이니까. 이제, 그래서 적당량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멜라톤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그 자력으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자력으로 보실 수 있게 많이 독려를 하죠, 그죠?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핫백도 대드리고, 그래서 아 이거 자력으로 보셔야지, 이렇게 폴리 같은 거안 하지, 자력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환자들을 설득하면 또 환자들은 잘 참으시고, 얼굴에 보면 얼굴이 막 상기되고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긴장감이 들 정도까지 막 참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멜라톤을 하면은 그런 결과 뭐 900, 1000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멜라톤 김 선생님이 하면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좀그좀뭐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렇게 환자분을 참게 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저희 한방분이 경희대원에서 제가 수련이 했으니까, 그때는 뭐다 룸메이트들이 뭐또 양방에 가서 인턴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조금 그 멜라톤하는 기준 평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원시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30년이 더 지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방광 소변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멜라톤 해야 될그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초음파를 활용해서 이런 배뇨정에 있는 환자들한테 그 도뇨할 수 있는 기준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소변 분리와 관련돼서 방광 소변량을 측정하는 것과, 아까 그 우리 대변에 있어서 대변 굳기 딱딱한 그 정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변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변증에서 치료를 방법을 결정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이 되겠는데요. 전립선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광에 이제 소변량이 적절히 채워져야 되거든요. 소변량이 없으면은 주위에 이제 그 바울 가스 때문에 가려서 잘 묘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적당량의 소변을 채운 다음에 보면은 방광 아래쪽에 이렇게 밤알 형태의 이렇게 좀어그 하이 방광에 비해서는 조금 그 어두운 음영의 하이포한 음영이 이렇게 이렇게 밤알 같은 이렇게 장기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위스 하이트 잰 다음에, 그다음에 90도 틀려서 90도 틀어서 프로브를 90도 틀어서 롱리턴을 스캔하면은 이렇게 랭스 길이를 잴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세 가지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0.523을 곱하면 볼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정상 성인의 경우, 남자의 경우 20cc를 정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나이가 가면서 좀 커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른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 그래서 전립선이 크냐 작냐,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 그
요분리와 관련이 돼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전립선 요분리 환자에 있어서 전립선에 이런 그 볼륨을 체크해서 상관성 유무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로도 이렇게 전립선에 대한 볼륨을 어렵지 않게 체크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진료, 주로 이제 소화기 내과 위주의 환자였는데요. 소화기 내과 환자로 와서 원인 질환이 부인과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종종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20대 중반에 유학생이었는데 그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내원하게 됐는데 이제 그 증상이 전혀 없다가 있으면 몰랐는데 평상시에도 소화가 안 돼서 미식미식거리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평상시 있는 증상이 조금 더해서 온 거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배에 가스도 차고 뭐 이렇다고 변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복부 쪽에 위장관 그 장관 초음파를 이렇게 보는데 그 프레그로 보이더라고요. 우테르 자궁에. 그래서 그 환자는 그거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했던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제 내과 위주로 보시는 선생님이 복부 초음파할 때 우리 자궁이나 난소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자궁과 난소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의 아나토미는 뭐다 아실 테고 그죠? 그래서 초음파상 어떻게 보이냐? 보면은 이제 요 부위가 그 인맥 선상을 따라서 프로브를 댄 거거든요. 보통 이제 롱기튜디널 스캔이라 되죠. 그래서 하고 여기 이제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 전립선 관찰할 때 방광에 적정량의 소변이 차 있어야 되듯이 이렇게 이제 복부 초음파로 자궁 관찰할 때는 방광에 적당량의 소변이 차 있어야 되는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소변이 좀 제법 많이 찬 상태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좀차 있어야 이런 소변을 음양창으로 해서 왜냐하면 방광 아래에 자궁이 있기 때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량의 이렇게 방광에 소변이 있어야 자궁이 잘 관찰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그 자궁은 근육층으로 이어졌죠? 그죠? 그래서 자궁 근육층을 보면은, 우리 간이라든지, 뭐, 비장이라든지, 췌장에 비해서는 에코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건 약간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육층이 우리 간이라든지 췌장, 비장에 비해서 조금 어둡게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은 대부분 이제 근육층으로 이루어졌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자궁내막이 있게 되는데 자, 이쪽 부위를 여기가 이제 바자인하고 그죠? 자궁경부고 그다음에 요게 자궁 저부가 되고 체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위적은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자궁의 어떤 근육층이 자궁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센터 안쪽에 자궁 내막, 그죠? 엔도메트림이 있고 여기 마이오메트림이 자궁 이렇게 이제 근육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롱지튜디널라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버스로 90도 돌리면은 여기가
엔도메트리움 자궁내막이고 여기가 마이오메트리움 자궁근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궁을 관찰할 때는 항상 방광에 그 소변이 차 있어야 관찰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궁 저부가 거의 드러나긴 했지만은 검은 섀도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궁 주에는 회장, 그 다음에 대장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관 때문에 자궁이나 특히 난소 등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궁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위의 장관의 가스들이 좀 적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방광에 적당량의 소변이 차 있어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소는 지금 보시겠지만은 자궁 저부 쪽 저부 쪽을 쪽에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 난소가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궁에서 체부보다는 저부 쪽에서 이 체부를 향해서 이런 그 프로브를 슬라이딩이나 틸팅해 오면서 양옆으로 관찰해 보시면은 이러한 구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오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좀그 오바리는 딱이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좀그 관찰하는 관찰 대상자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찰을 그 자궁 주위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요건 보시면은 여기 오바리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요거는 방광을 음양창으로 해서 요거는 좌측에서 우측 난소를 본 거고, 요거는 우측에서 좌측 난소를 본 거고, 그래서 방광의 소변을 음양창으로 해서 자궁이나 난소를 이렇게 잘 봐야 되고, 보고 이렇게 봐야지 자궁이나 난소가 잘 초음파상 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궁에 대한 이렇게 그 초음파 스캔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일단 먼저는 이렇게 저 처음에 사진상 롱지튜디널 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바자이나가 되겠고, 그죠? 이제 자궁 근층이 이렇게 되겠고, 그 안에 자궁 하얀 선상 자궁 내막이 이렇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이 주위로는 바울들이 있어서, 그죠? 조금 이렇게 저부를 조금 가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이 롱지튜디널 뷰 이후에는 다시 이제 트랜스버스가 보이면서 동그랗게 라운드하게 오발하게 보이면서 타원형으로 보이면서 자궁 근층이 보이겠고, 그 가운데로 자궁 내막이 보이겠습니다. 동영상을 관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궁 저부 쪽에서 오바리가 이렇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항상 방광에 소변이 차 있어야 관찰이 잘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랜스버스가 먼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궁 근층과 자궁 내막이 보이고, 이제 90도로 틀면은 우리가 롱지 인맥 선상으로 프로브를 대면은, 그죠? 여기가 바자이나가 있고, 자궁 경부가 있고, 체부가 있고, 저부가 있고, 자궁 내막에 검은 선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월경혈이거든요? 월경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궁혈이 이렇게 조금 선상으로 좀 보이게 되겠고, 그 가로 내막이 보이게 되겠고, 그죠? 자, 이 부위는 플루이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 더글라스와의 이렇게 플루이드가 있는 정상적인 소견의 초음파 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트랜스버스로 이렇게 본 다음에 롱지튜디널로 본 동영상 사진입니다. 트랜스버스로 해서 이렇게 오바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이렇게 자궁 근층이 잘 드러나고 자궁 내막 안에 약간 검은 부위가 이게 소량의 월경 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트랜스버스로 틀면은 그죠? 이렇게 바자인애가 있고 자궁 경부, 체부, 저부. 그다음에 자궁 내막이 하얗게 보이고 그 검은 안에는 월경 혈이 소량 지금 고여 있어서 보이는 거고요. 이건 이제 더글라스 와라레죠, 그죠? 예, 이 부분이 있고, 예, 이거는 사실 직장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을 관찰할 수가 있다. 자, 단 이렇게 방광에 적절한 소변량이 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상선 그리고 이제 타액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프로브를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브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약간 라운드한 컨벡스 프로브가 있고 이렇게 길쭉한 리니아 프로브가 있는데 컨벡스 프로브는 주로 이렇게 이제 복부 초음파 내장 장기를 관찰하는 프로브가 되겠고 그다음에 리니아 프로브는 여기 해상도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체표 부위에 있는 그렇게 체표에서 가까운 장기를 관찰할 때 해상도를 높이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상도 높은 거는 장점은 이렇게 잘 해상도가 보여서 좋지만은 초음파가 상대적으로 멀리 못 가다 보니까 우리 내부 장기들 관찰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장기들도 사실 고해상도로 보면 좋은데 그렇게 못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고해상도 초음파가 그쵸? 주파수가 높을수록 멀리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체표에 있어서는 고해상도 이렇게 프로브를 사용 하게 되고 그만큼 좋은 화질의 우리 그 영상물을 볼 수가 있다라는 큰 강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부 초음파 쪽은 이거 뭐 찾을래도 잘안 찾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저그 리니아 프로브 고해상도 초음파는 갖다 대면 다 보이죠? 뭐가 뭔지 몰라서 구분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음파를 볼때 근골격계 갑상선 체표에 있는 장기를 고해상도로 보면은 너무 시원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DVD 보다가 뭐그 FHD 보는 그런 기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갑상선 보겠는데요. 갑상선은 사실은 갑상선이 생각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그 목의 센터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센터가 아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갑상선에 대한 그 우리 그 진찰할 때 사실 손으로 만져서 갑상선이 종대 됐냐 안 됐냐를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해보신 선생님이면은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갑상선이 커져서 이렇게 뭐 쉽게 눈에 띄는 경우는 뭐 저희 아니더라도 무슨 뭐 연세 드신 분이면 이렇게 보면서 저거 갑상선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경우는 육안적으로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건데 이게 정상에 비해서 좀그 종대가 된 건지 안 됐는지 평가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만지더라도 우리 이 두꺼운 근육이죠. 이게 이름도 길잖아요. 이게 뭐죠? 스테르노 클레이도 마스테우드 마스테우이도 머슬인가? 예, 그죠? 그 근육, 예, 그걸 만져, 이렇게 만져서, 이게, 갑상선이 이게 종괴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사실은, 제가 경험한
그런 거로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진료하신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그 근육이 만져지는 거를 갑상선이 종대된 걸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갑상선에 대한 일단 그 종대부 평가는 평가한 거는 이렇게 촉진을 통해서는 어렵다. 라는 말씀이고, 이 초음파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그 FHD 영화 보는 것 같이 아주 뭐 이렇게 잘 갑상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을 통해서 아니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갑상선을 관찰하는 그런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이렇게 초음파상 나오는데 뭐 이거 잡으면이야 뭐 이렇게 그 잡은 상태에서 이해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잡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여기 한번 먼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부위가 갑상결절이죠. 아담세포이 되겠고 이 갑상연골이죠. 네, 갑상연골이 되겠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딱딱한 게 끝나면서 온폭 들어가거든요. 네, 온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딱딱한 게 만져지는데 이게 윤상 연골이거든요. 윤상 연골, 윤상 연골. 그러면 요 사이에 그 윤상 연골이랑 갑상 연골 사이에 요건 이제 멤브레인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온폭 파진 부분이 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음파를 볼 때는 갑상선 협부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윤상연골 확인한 다음에 윤상연골 아래서부터 이렇게 풀어부를 내려오면은 갑상선 협부가 이렇게 관찰이 되겠고요. 그래서 협부를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하게 되면은 이어진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갑상선이 되니까요. 좌우에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갑상선을 관찰하는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갑상선이 생각보다 아래쪽에 목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후르부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면서 좌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이렇게 그 갑상선을 관찰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데 과거에서는 좌측 다루 우측 다루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초음파상에 이렇게 관찰이 될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협부가 되겠죠? 협부가 되겠고 이쪽이 그 5번이 식도가 되니까 식도는 이렇게 우리 그 기도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도가 있는 부위가 좌측 갑상선이다 하고 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경우가 우측이고 그 좌우를 연결해 주는 데가 협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옆에 경동맥도 있고 앞에 근육들도 있고 다양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버스로 본 거고 롱지튜디날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롱지튜디날로 다 이렇게 여기 한 4, 5cm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초음파 이렇게 리니어 프로브는 이게 다 이렇게 그한 컷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프로브가 조금 더 길어져서 이렇게 이제 다 노출이 되던데. 어쨌든 이렇게 그 트랜스버스 롱지튜디날로 이렇게 관찰해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크기 기준을 위스 뎁스 해서 그죠? 위스 뎁스가 한 보통 2.5cm 이내고 길이가 4, 5cm 이내를 정상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관찰을 할때 빠짐없이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브를 이렇게 트랜스버 되고 쭉 가운데로 내려오면은 협부가 쭉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부에 어떤 그 뭔가 그 병변이 있나 없나를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서 쭉 왼쪽에서 쭉그
이쪽 어퍼, 미들, 로어 쭉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이렇게 끼게 돼서 안쪽으로 되면은 여기 오돌토돌하고 이렇게 점점 있는 게 이제 트라키아, 트라키아 이렇게 그 표면이 그 오돌토돌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쪽을 갖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이 제일 그 갑상선이 제일 크게 드러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경동맥이 끝나는 부위면, 아니 경동맥 있는 부위는 거의 그 갑상선이 끝나는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보시고 트랜스버스로 위아래 쭉 슬라이딩하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딩이든 틸팅이든 보시고 그러면 좌우 좌가 되겠고요. 또 이제 우측을 보게 되겠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갑상선 표준 영상 화면 양방에서는 가운데 하나에 왼쪽 6개, 오른쪽 6개 하면 총 13장이 되겠죠. 그래서 13장을 이렇게 이제 그뭐 제출을 그쪽에서는 하던데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갑상선을 빠짐없이 관찰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초음파 스캔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이제 갑상선 이렇게 관찰할 때 이렇게 꼼꼼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상선에 대한 좀그 결절 이거는 많죠, 그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분에 비해서 이제 많은데 과거에는 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어떤 그 예후 이런 게좀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갑상선 이런 뭐그 FNA 검사도 많이 하게 됐고 이런 검사들도 많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갑상선에 대한 부분이 우리 그 K 타이레드 요 기준은 타이레드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진단 기준인데 여기 미국 기준이 있고 유럽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이 아직도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기준에 비해서는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을 해서 그 환자분들에게 이런 결절이 발견되면은 이런 좀 예후에 대한 걸 설명해 주셔서 그좀 관련 그 과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건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타액선. 타액선은 이하선이 있고 악하선이 있고 설하선이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 갑상선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부정형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뭐이그 타액선의 실질들이 거의 갑상선 실질이랑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액선 쪽에 뭔가 이렇게 노드릴이라든지 종들이 된게 만져지면은 그쪽에 이제 프롭을 대서 뭔가 패스로직한 거를 좀 이렇게 관찰해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실습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동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해상도 그 프로브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거는 문제가 없고 관찰하는 거에 뭐큰 어려움은 없다. 단 우리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를 트랜스버스를 롱지튜디널하게 잡을 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 카로티드 아테리가 가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브랜칭이 되잖아요, 그죠? 두 개로 그래서 트라케 기도로 봤었을 때 안쪽에 을 익스터널 카로티드 바깥쪽을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죠, 그죠? 안쪽을 인터널 이래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름이 붙여진 거는 야 우리 그 정중선을 기준으로 안쪽이라는 게 아니고 이 안쪽은 뇌를 뇌로 가는 거를 인터널
카르티드 아테리라고 명명을 했고, 얼굴 쪽으로 가는 바깥쪽으로는 익선을 카르티드 아테리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센터선을 기준으로 아니냐 바깥쪽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익스터널보다는 인터널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트랜스버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익스터널 아테리 카로티드 아테리가 인터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그만하거든요. 인터널이 두껍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뇌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혈관도 더 두껍겠죠, 그죠? 직경이 더 크고 얼굴로 가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직경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틀어서 이렇게 측면에서 봤죠, 그죠?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앞쪽으로 가는 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여기 뒤쪽으로 가는 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인데, 요거는 프로브를 잡아서 롱지션을 잡아서 요 각이 아주 미미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림 정도도 아니고 거의 뭐 약간 트는 느낌을 안쪽 바깥쪽으로 트는 느낌을 좀 갖는 정도에서 혈관이 이렇게 바뀌어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롱지튜디널로 잡았었을 때 이게 익스터널이냐 인터널 평가는 판단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으로 틀어서 뭔가 새로운 혈관이 나타나면은 여기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되겠고, 근데 잡았는데 안쪽은 없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귓볼 쪽으로 틀어서 혈관이 나온다면 익스터널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간혹은 익스터널 인터널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혈관의 두께로 그 직경으로 판단을 좀 하셔도 되겠고요. 하셔도 되겠고, 이게 이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판단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더그 정확한 거는 PW를 대보면은 파형 자체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랑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분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습 때 말씀드리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요쪽 그 종축으로,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종축으로, 종축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 한번 보시면 카로티드 아테리가 오다가 이렇게 브랜칭이 되거든요. 브랜칭이 되는데, 두 개로 이렇게 브랜칭이 되죠, 그죠? 브랜칭이 되는데 요게 좀 두꺼운 것 같고 얇은 것 같고, 그쵸? 뭐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요게 조금 두꺼운데요. 요거는 그래서 요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되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되거든요. 요 지금 스캔한 동영상에서는. 근데 간혹 보다 보면은 그 스틸 이미지에서 요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요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이렇게 표시된 게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죠. 잘못된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우리 그 목의 내측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본 거고, 요게 또 우리 그목 뒤쪽에서, 목 뒤에 이제 근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을 음향창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도 쪽으로 초음파 빕을 향하면은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프로브에 가까운 게 요게 인터널이 되겠고, 요게 익스터널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익스터널 인터널이 표시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잡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것도 실습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칼라를 넣어보면은 이제 카로티드 아테리를 잡아서 브랜칭이 두 개가 갈라지죠. 이게 작고 크고, 그래서 작은 게 익스터널이고 큰게 인터널이겠는데, 그죠? 칼라를 넣어보면은 그죠?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큰게 인터널, 이 작은 게 익스터널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진료 현장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그 우리 그 카로티드 아터리, 경동맥이 인형맥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형맥이 이렇게 중요한데 인형맥의 그 노화도, 그러니까 인형맥의 노화도를 이제 측정해 볼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양방에서는 IMT라고 하는 거죠, 그죠? IM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 벽에 이좀 이끼가 노폐물로 인해서 이끼가 끈게 얼마나 꼈냐. 이게 이제 두껍게 꼈으면 그죠? 노화가 많이 진행된 거고 얇게 끼면은 노화가 덜 진행된 거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 IMT는 뭐다 이제 학교 때 배우셨겠는데 다 이제 까먹으셨죠, 그죠?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혈관은 요세 층으로 돼 있죠, 그죠? 인티마, 미디아, 어드벤티티아,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내막, 중막, 외막이 다 그죠?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초음파에 대해서도 초음파에서도 그죠? 약간 에코들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죠? 자, 보면 인티마가 내막이잖아요. 내막 하얗죠, 그죠? 이렇게 하얗게 선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미디아는 요거는 근육층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검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외막은 하얗게 보이겠는데 요그 외막 바깥에 이런 그 결합조직이면 지방들이 많이 있죠, 그죠? 거기랑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경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딱 외막 앞에 그 중막이 끝나는 데는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이시나? 더 이상. 내막이고 검은 게 중막이고 하얀 게 시작되는 게 외막인데 외막의 끝에 경계는 안 보이니까 내막에서 중막 끝에 경계 요걸 재는 게 인티마 미디아 그러니까 IM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커스 IMT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요그 IMT를 측정하는 데는 어디를 측정하냐면은 이렇게 분기부가 이렇게 분기부가 되면 이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부에서 그 1cm 이전을 체크하는데 이전을 체크해서 왜 그러냐면 그 분기부 1cm 예, 그 부위에 이끼가 제일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재라.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그죠? 이좀그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이쪽을 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분기하는 데서 그 1cm 이내 부위에 이런 IMT가 두꺼워진 부분이 대부분이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재게 되면은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균치를 내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이걸 그 IMT를 값을 이렇게 그 산출해 냈는데 지금은 이제 뭐이 초음파 기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대면은 평균 값이 자동으로 계산 산출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그 초음파 기계들은 좀 이렇게 저절로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능이 있다. 좀 편리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이끼가 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초음파상 고해상도 초음파니까 이렇게 잘 관찰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다음 사진에 없는데 한번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신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신 선생님들 보면은 이쪽이 보면은 그 프로브가 있으니까 그죠? 이쪽이 전벽이고 여기 후벽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요걸 니어월 프로브에 가까우니까 니어월 머니까 파월 이러거든요. 근데 니어월은 월은 여기는 그
저 혈관벽이 때문에 여기 이제 다중반사,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겨서 허옇게 보이거든요. 허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내막을 잴 때는 이 니어월을 재는 게 아니라 파월을 재거든요. 파월은 뭐냐면은 지금 혈액의 음향창이 되니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월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만약에 이쪽에 이제 이런 플라그 같은 게막 있을 때 있다 보면 이 파월에는 잘 보이는데 니어월 쪽은 이게 그 다중반사인지 아니면은 또 아티팩트인지 이게 실제 플러그인지 잘 관찰이 안 되는 경우 있을 텐데 이때는 칼라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칼라 혈류를 이렇게 넣어보면은 용이하게 이게 아티팩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지금 큰 이렇게 두꺼운 플러그가 있는데 좀 애매모호할 경우 혈류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요 사진은 요거는 이제 그뭐 벌써 그 생산 연도가 뭐한 25년 된 초음파인데 그래도 잘 보이거든요. 경동맥을 보면은 지금 그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게 그 내막이 두꺼워져서 이런 이끼가 플라그들이 많이 껴서 생긴 건지 뭐 그죠? 좀 다중반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중반사라면은 이쪽에서 생겨도 이쪽에 생기죠, 그죠? 이분은 요게 이제 경동맥이 이렇게 협착이 심하게 된 부위인데 이런 부분은 요 기종에선 되지 않는데 요즘 나오는 기종들은 칼라를 넣어보면은 요 부분이 협착 부위인지 아니면은 아티팩트인지를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칼라를 넣어보면은 허상인지 아닌지를 어렵지 않게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복벽과 아울러서 복부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복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해상도 초음파로 관찰을 한 건데요. 보면은 여기가 프로브가 닿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피진피가 있는데 표피진피는 이렇게 초음파상 구분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표피진피를 그냥 스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브쿠티너스 팻, 피하 지방층이죠, 그죠? 피하 지방층. 그래서 지방층에 대한 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지방은 흩어져 있으면은 뿌얘진다 그 주위 조직이 그래서 우리 지방간 지방췌 그래서 뭐그 췌장도 지방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이렇게 그 흩어지게 뿌려지게 되면 이렇게 허여해진다 미세먼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세먼지 나쁨하면은 이렇게 뿌옇죠 그죠 공기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뿌연 미세먼지 자체는 그 본질적인 게 뭐죠? 황사라 그랬잖아요. 고온 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뭉쳐지진 않는데 뭉치려면 습기를 머금으면 뭉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흙이 이렇게 습기를 머금은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요? 좀 어둡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모여 있으면 검게 보이고 흩어져 흩뿌려져 있으면 허옇게 보인다. 그 주식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그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 부위가 피하 지방층이 지금 그죠? 좀 이렇게 좀 어둡게 하이퍼 좀 어두운 음영으로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이 우리 인맥 선상이 되겠는데 요 센터에 리네아 알바 백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백선은 머슬 시트가 그죠? 요건 질긴 거니까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고 여기는 많이 두껍죠, 그죠? 리네아 알바가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머슬층이 그죠? 이게 복직근이죠, 그죠? 좌우 복직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복부 정중에만 있는 건데, 여긴 프리페리토넬 팻이라 해서, 여기 페리토넬 앞이거든요, 앞에. 또, 지방이래 뭉쳐있. 지방이 뭉쳐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거멓게 나오죠. 그죠? 어둡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 파리에탈 페리토네미고, 복막이죠. 그래서 이 아래는 지금 관찰은 잘안 되는데, 그래서 요까지를, 스킨에서 요, 파리에탈 페리토네움까지를 복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복막. 그래서, 아니, 복벽이죠. 복벽. 그래서 또 롱지튜닝하게 보면은, 가운데 인맥 선상으로 풀을 대면은 요게 리네알바가 이렇게 쭉 가는 게 보이고, 여기 스킨이 있고, 피하지방층이 있고, 프리페시 있고, 그죠? 페시 다 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뭐, 다들 이제 우리 자침심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주위에서, 해서 이제, 복강내로 이렇게 혹시 들어갈 때는 다 주위에서 이렇게 자침을 하시고, 또, 뭐, 또, 그, 위험한 혈자리 같은 경우는 사자나 횡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뚱뚱한 분이래도, 의외로 복벽이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금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자침 심도를 이렇게 결정할 필요가, 초음파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길이를 재면은, 아, 침이 요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복강 안으로 들어간다,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그 뚱뚱하더라도 복벽이 얇다, 의심이 되면은, 초음파로 이렇게 복벽을 체크하면은, 자침 심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초음파를 이렇게 자침에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저 자침 심도와 관련돼서 이제 복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혹시 비만과 관련돼서 이렇게 또 관심 있는 선생님들 또 진료에 활용하시 거나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복벽 지방층은 자 우리 그 요쪽 그죠? 그 서브큐탄에서 패시랑 패스를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도 뭐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하 지방층이라고 말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복강내 지방층에서 인트라 오브디널 패트했는데 어떻게 그저그 양방에서는 설명하고 있냐면 프리 페리토네일 패트에 비세럴 패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요거 프리 페리토네일 패트에 그다음에 이 내장 쪽의 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복강내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프리 페리토네알은 복강내가 아니고 복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좀 설명한 게 잘못 설명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양방에서는 그 내장 지방층을 그와 관련된 실험 논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 아래가 이제 그 복부 대동맥이 있거든요. 복부 대동맥에서 내장 지방이면은 여기 파리에탈 페리토네움까지 요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요까지를 측정해서 복강내 지방층으로 이렇게 그 이쪽을 그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는 복벽 지방이지 내장 지방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복부 지방, 내장 지방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실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뒤에 더 이제 정확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같은 건데 요까지가 이제 복벽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킨이 있겠고, 그죠? 표피, 진피 구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서브 쿠타네스 팩, 피하 지방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복직근에 머슬 시트가 되겠고 가운데 만나면서 리니 알바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복부 정중에만, 예, 정중선에만 있는 여기 프리 페리토날 팻, 아, 요게 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두껍지만 얇죠, 그죠? 예, 복막이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안에가 복강내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 그 양방에서 이런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랑 관련돼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또 논문을 쓸때 보면은 에올타, 그러니까 복부 대동맥에서 연장선에서 이쪽까지를 내장 지방으로 이렇게 그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넘어서 복벽에 있는 프리페니톤을 패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측정해서 논문을 쓰면서 내장 지방에 대한 연구다 막 이렇게 설명들이 되는데 엄밀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복막까지만 측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프리 페리토날 팻은 복강내가 아니고 복벽이거든, 복벽.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복강내 지방층을 여기 포함시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